마반야 바람일.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새알법회에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는 것은 이번에 쓰실 복이고 올해에 쓰실 복이고 많이 지으시는 것은 저축에 뒀다가 나중에 힘드실 때 쓰실 수도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선언의 의미와 케마 왕비의 출가. 우리 불광사를 흔히 전법도량이라고 하잖아요. 도심 포교도량, 도심 전법도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불광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전법입니다. 전법을 다른 말로 전도라고도 합니다. 전도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불교라든가 우리 동양 종교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종교는 대체로 도를 닦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도를 닦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도를 닦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울립니다. 근데 다른 서양 종교는 도를 닦는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 서양에서도 전도사란 말을 쓰더라고요. 서양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른 기독교도 전도사란 말을 쓰는데 전도사, 전도라는 말은 우리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예요. 불교나 이쪽 동양 종교, 뭐 도교라든가 이런 쪽은 다 도를 닦는다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근데 신을 믿는 종교는 도를 닦는다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냥 신에게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신에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를 닦는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말을 그 종교에서 가져간 이유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용어를 빌려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전도라는 용어도 그렇고 장로라는 것도 그렇고 예배, 심지어는 예배당이란 말도 기독교에서는 절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배하면은 절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말도 실질적으로 우리 법당을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써도 됩니다. 마치 그게 다른 종교의 전용 용어인 줄 알고 우리는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우리들이 먼저 열심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장로는 우리 수행자 중에서 아주 출중하신 분, 연배도 높고 또 수행도 많이 하시고 법납도 높으신 분, 그중에 지도자격인 분을 장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말을 다 우리도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도선언의 의미, 그리고 케마 왕비는 빈비사라 왕의 왕비였어요. 빈비사라 왕이 왕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법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선언, 전법선언이라고 해도 좋고요. 전도선언, 부처님께서 소정법륜 때 다섯 명의 비구를 교화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야사를 교화하고 야사의 친구 네 명을 또 아라한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야사의 친구 50명이 한꺼번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출가를 해서 모두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아라한이 몇 명입니까?
퀴즈 문제예요. 먼저 오비구가 있었고 나사가 있었고 네 명의 비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50명이 한꺼번에 출가해서 모두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5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50이네요. 그러면 60이죠. 그러면 60명이 아라한이 있었다. 맞습니까? 부처님을 뺐잖아요. 부처님까지 넣어야죠. 61명의 아라한이 있었을 때입니다. 61명의 아라한이 계셨을 때 부처님께서 아라한 60명을 앞에 놓고 바로 이 선언을 하셔요. 60명의 아라한을 앞에 놓고 지금 6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라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이 전도 선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앞에 붉은 글씨입니다. 나와 그대들은 이제 신과 인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대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머물지 말고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그대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이치에 맞게 조리 있게 살아라. 그리고 언제나 깨끗하고 청정한 실천행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아직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나 가르침을 듣는다면 곧 속박을 여의리라. 이제 나도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렇게 60명의 아라한을 앞에 두고 부처님께서 이 전도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전도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어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그대들은 이제 신과 인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신과 인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신도 인간도 모두 윤회하는 존재입니다. 윤회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속박이라는 것은 윤회의 속박이다. 윤회의 수레바퀴,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벗어났으니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우리들은 모두 그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존재들에게 이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다시 말해서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전법하는 이유, 우리 불광사를 세를 넓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신과 인간, 여기는 우리는 신까지는 우리가 전법을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 명심해야 돼요. 그냥 우리 불광사가 번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불광사가 번창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법의 의미는 퇴색한다고 봅니다. 우리 불광사가 번창하는 것이 중생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법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거예요. 우리 불광사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느냐?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한다. 이 부분을 중요시해야 되고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 말씀도 정말 새겨들어야 돼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하는 이유는 이 아라한들이 둘이 같이 가면 같은 길을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도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면 각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같이 가면은 만나는 사람이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셋이 넷이 뭉쳐서 가면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혼자 외롭게 가라고 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라 라는 의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습니까? 처음도 좋고 그 다음도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그냥 법을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과 중간은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리고 끝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과정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을 좋게 해놓고 마지막 끝은 기다리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수단을 사용해서 불교의 세를 늘린다거나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남의 나라를 짓밟아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한 다음에 그 국민들에게 너희들 불교를 믿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위협하고 불교에 귀의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부처님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불교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불교 전법을 가만히 보면은 세 모습의 스님들로 요약할 수 있다. 불교의 전파 과정을 세 스님의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전법승이에요. 전법승은 뭐냐면은 이미 불교를 아시는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 가르침을 나 혼자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도 길을 떠나서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법을 전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전법승이에요. 먼저 전법승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스님들이 그 전법 스님들에게, 스님들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전법승의 가르침을 듣고 교화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가르침 바로는 스스로 약간은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교의 발상지로 떠납니다. 불교의 발상지로 떠나서 법을 구해 직접 구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세자로. 구법승이라고 합니다. 구법승. 뭐 대표적으로 현장스님, 해초스님, 의정스님, 법현스님 이런 분들이 바로 구법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가서 인도에서 눌러 앉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대부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했고요. 아주 아주 일부만이, 손꼽을 정도로 몇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나머지는 길을 가다가 돌아오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워낙 험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날 비행기 타고 쭉 가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다가 가다가 전염병에 죽고 배고픔에 죽고 또는 도둑들에게 해침을 당해서 죽고 그리고 아주 아주 정말 큰 원력으로 끝까지 뚝심 있게 버틴 분만이 겨우 돌아오셔서 그분들은 역경승이 됩니다. 역경승이라는 것은 경을 번역하시는 분들, 경을 번역해서, 물론 전법승들도 역경을 했습니다. 전법승 대명사가 바로 구마라집 스님이잖아요. 그분들도 역경을 했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외지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이 우리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역경승에 의해서 불교가 다시 정착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불교의 전파 과정은 전법승, 구법승, 역경승 이 세 종류의 스님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다. 그러고 보면은요, 종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전파된 경우는 드물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불자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원천에는 저는 바로 이 전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게 설법하라. 이건 다시 말하면 가장 이치에 맞게 살아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치에 맞게 살아라고 나옵니다. 끝도 좋은 법을 이치에 맞게 조리 있게 살아라. 이 말씀은 어렵게 하지 말고 수수께끼 풀듯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를 알기 쉽게 전파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문으로 얘기하는 것, 이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는 우리말 독경을 주로 하셨던 거예요. 전체적인 의식을 우리말로 바꿨던 겁니다. 바로 이 전도선언을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청정한 실천행을 보여주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보여주라 라는 뜻이고요. 세상에는 아직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또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다 보면은 전법하다 보면은 실망하게 돼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어요. 오히려 좋은 가르침을 베풀려고 하는데 거기에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역경이 있게 돼요. 그때 이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설사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법을 살아야 된다. 그들이 만약에 진리를 듣지 못하면 대보할 것이지만 진리를 들으면은 발전할 것이다. 그들도 법을 제대로 알고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난관이 있더라도 꾸준히 헤쳐나가라 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우리 부처님의 위대함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나도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너희들 다 보내놓고 나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쉬겠다가 아니에요. 당신도 가시겠다는 거예요. 솔선수공하시겠다. 그 부처님은 지금 이 61명의 아라한 중에서 그 중에서 교주에 해당하잖아요. 교주이시면은 시자 정도는 데리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시자 데리고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 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혼자서 가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혼자서 가셨어요? 혼자서 가셨어요. 그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이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해놓고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1명의 아라한들이 모두 각자 가서 교화 활동을 펼치자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선언의 의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대략은 설명해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이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만중생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만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불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하는 것이고요. 둘째, 어떤 일을 하건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도 좋고 시작하는 부분도 좋고 중간, 과정, 수단도 훌륭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 이치에 맞게 조리 있게 살아라는,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주눅들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기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믿으라가 아니잖아요.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으면 뭘 실천할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이치에 맞게 조리 있게 설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불교의 가르침은 언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은 일찌감치 번역이 됐습니다. 다 이 전도선언의 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원래 기독교의 성전은 뭐죠? 히브리어와 라틴어죠. 그게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된 게 15세기인가 16세기인가 16세기일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이 돼요. 그게 처음입니다. 무려 15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 같은 경우는 언제 번역이 됐죠? 이슬람의 코란은 제가 정확하게 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현대에 와서일 거예요. 현대에 와서. 마찬가지로 한 1500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교는 불교의 본래는 우리 경전이 모두 구전되다가 BC 29년에 기록에 따르면 BC 29년에 스리랑카에서 싱할리오로 기록된 게 최초라고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문자로 많이 기록이 됐어요. 문자로 기록이 되자마자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 다 번역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전도선언에 나왔습니다. 전도선언에 따르면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지역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한문 의식을 가지고 계속 한다. 이건 사실은 이 전도선언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의식도 바꾸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 어떤 건 진언 같은 경우는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어를 그대로 읽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알아듣기 쉬운 그 지역의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겁니다. 넷째, 실천을 통해 가르치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청정한 실천행을 보여주어라 라고 했죠. 다섯째, 남에게 권할 때는 솔선수범하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 너희들 가서 열심히 전법하고 한 몇 년 후에 다시 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나도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권선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전도선언에는요 부처님의 위대한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실 때 기대 심리도 있었겠지만 나의 설법이 과연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망설이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전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했어요. 그러면 이건 첫 성공이에요. 첫 성공치고는 정말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첫 성공했던 것을 버리고 떠난다? 이건 쉽지 않은 결심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실벌에 와서 이 불광사를 창건했잖아요. 창건해서 여기에서 굉장히 아주 여러와 같이 이 불길처럼 우리 불광사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큰 스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만약에 큰 스님께서 아, 오래 계셨으면 정말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분이 이렇게 와서 크게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우시고는 아,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끝났다 라고 바로 떠날 수 있느냐 이거죠. 나는 다른 지역에서 가서 또 새로운 불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정착한 데서 꾸준히 더 크게 발전을 시켜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보조국사 진우수님 수선사에 가서 수선사는 옛날에 송광사입니다. 거기서 수선사를 크게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는 거기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대로 거기에서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송광사에 16국사가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보조국사 진우 스님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쭉 계속해서 국사를 배출하게 돼요. 그래서 16국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수선사를 일으켰으니까 수선사는 할 일을 수선사에서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제2의 수선사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곳에 안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그곳에 여기 너는 남아서 이 도량을 읽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야사 이후에 50명의 야사의 친구들이 다 출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55명은요. 바라나시의 대부호의 아들들이었어요. 야사는 그 중에서 거의 재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삼성가의 아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가의 아들이고 그 나머지 55명도 뭐 제게 30이 50이 안에 들어가는 그 재벌급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화활동을 펼친다면요. 그야말로 그곳은 승승장구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도량을 남기지조차도 않고 부처님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교화의 길을 떠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이걸 그대로 다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이렇게까지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부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다. 그런 정신은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신만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내려놓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각자 가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많은 전도활동을 펼쳤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불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물론 모르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불교 자체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라도 압니다. 깊이는 몰라도 불교를 처음 들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불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부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를지언정 대략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화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60명의 아라한은요, 이 불교의 가르침,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 불교의 가르침이 그 당시 인도 전통에서 전통과 좀 어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었냐? 아니에요. 왜? 인도 전통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뭐냐면 베다예요. 베다. 베다. 리그베다, 야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이 사베다, 호베다. 네 가지 베다예요. 이 네 가지 베다는 뭘 이야기하느냐? 제사의식을 주로 이야기해요. 신에 대한 참가와 제사의식. 다시 말해서 신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신을 전제로 하지 않잖아요.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종교를 인도에서 전파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 희생제였습니다. 희생제라는 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생명체를 죽여서 그들에게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희생제를 권합니까? 아니면 금지합니까? 희생제 금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베다 희생제를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파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명의 아라한들이 각자 전도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저는 가시밭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분들의 전도 방법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요. 오늘 빈비사라 왕의 전도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처님의 제가 제자 중에서 아주 진실한 제자가 바로 빈비사라 왕이죠. 빈비사라 왕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이미 신도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일각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마가다국을 갔을 때, 마가다국에서 탁발을 하고 지나가시는 모습이 너무도 미가 출중하고 아름다워서 빈비사라 왕이, 아, 저 수행자는 어떤 분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 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요. 그래서 신하들이 알아본 결과 이분은 지금 탁발 수행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현재 저 판다바사, 판다바라는 것은 다섯 봉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 다섯 봉우리가 있는 그 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근거지로 삼아서 수행하면서 낮에 한 번씩 탁발을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쪽을 찾아가잖아요. 그쪽을 찾아가서, 지난, 이것도 세아법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빈비사라 왕 이야기는. 가서, 이제, 당신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나라의 반을 드릴 테니, 우리 같이 이 나라를 통치해 봅시다. 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거절했다고 했죠.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성도하시거든, 깨달음을 얻으시거든, 맨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교화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맨 먼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앞순위로 부처님께서 일부러 빈비사라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큰 감화를 받아서 부처님께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를 기증하게 되잖아요. 중림정사를 기증하게 돼요. 근데 이 빈비사라 왕에게는 왕비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코살라 왕국의 파세나디 왕의 누이였고, 그분은 코살라 대비 또는 위대이, 우리야 뭐 위대하라고도 나오고, 위대이 부인이었고, 또 한 분은 게마 왕비였어요. 게마 왕비. 이 게마 왕비는요, 그 당시 마가다국에서 최고의 미녀였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위대이 부인은 부처님을 섬기고 그렇게 잘 부처님께 교화가 됐는데, 이 케마오 왕비는 부처님을 피해 다녔어요. 부처님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냐면 부처님께서 자꾸 그런 설법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처님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아름다움은 실체가 없다. 아름다운 여인의 몸속에도 피구름이 들어있고 똥이 들어있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여인의 몸이다. 아름다운 여인이나 그렇지 않은 여인이나 속의 내용물은 다 더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하셨다는 것을 듣고 이 개마 왕비는 부처님을 뵐 생각을 안 해. 부처님 오신다고 그러면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다른 데로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이 케마 왕비를 교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를 하다가 중림정사에 대한 창가를 만들게 합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그 마가다 왕국의 위대한 시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당시 시인들은 노래도 잘 불렀어요. 시인들을 불러가지고 중림정사 창가를 부르게 해요. 중림정사 창가를 케마 왕비가 잘 들리는 곳에 가서 열심히 부르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케마 왕비가 어느 날 물어봐요. 그 노랫말이 무슨 뜻이냐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부처님께서 계시는 중림정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중림정사의 아름다움을 지금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림정사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 그럼요. 중림정사는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닙니다. 중림정사는 천상의 풍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궁금해서 가보지 않을 수 없겠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아예 중림정사는 피했습니다.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왕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나는 뭐 다른 데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빠져버렸던 사람이 이제 궁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부처님께서 탁발하실 시간에 탁발을 아침 이른 시간에 그리고 탁발을 나가시니까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는 시간에 내가 중림정사를 한번 구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탁발하실 시간 스님들이 탁발 행렬이 길게 가는 것을 보고 딱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탁발을 안 나가십니다. 안 나가시고 케마 왕비가 오는 길목에서 다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시면서 옆에 신통력으로 저기 천상에 있을 법한 천상의 여인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 가상화면으로 만든 겁니다.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 이미 그런 영화 감독이었어요. 영화 화면을 띄운 거예요. 가상 화면으로 옆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부채를 붙이게 야자수 잎으로 이렇게 펄럭펄럭 부채를 붙이게 합니다. 그걸 보고 개마 왕비가 그래요. 아니 부처님은 아름다운 여인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아니었는가 보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부처님께 부채를 붙여주고 있다니 정말 외상 외인 걸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놀라는 것, 지금까지 자기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개마 왕비라.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보다 한 16배는 더 아름답고 16배는 아름답고 도저히 그냥 황홀해서 넋을 잃고 바라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날 그 때, 어서 오십시오, 케마 왕비요. 이런 말도 했는데, 그 말도 안 들려. 아우찌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졌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위에서부터 잘하도록 감상을 합니다. 아, 머리카락도, 저런 머리카락은 정말 처음 보는 머리카락이다. 눈도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내 눈도 아름답기로는 어디에도 비길 바 없는데, 내 눈은 거기에 보이면 동태눈깔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막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여인을 점차 나이 들게 만듭니다. 점차 중년 부인으로 만들었다가 오브랑 할머니가 되고 지팡이를 짚고 엉금엉금 다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습니다. 죽더니 거기에 생똥을 쌌어요. 사실 죽음에서 생똥을 쌌다고 해야 되겠네요. 생똥을 쌌어요.
그리고는 그 몸이 썩어갑니다. 썩어가면서 구더기가 생겼어요. 구더기가 생기니까 그때 까마귀가 날아와서 구더기를 쪼아먹게 돼요. 그리고는 그 구더기가 파리가 돼요. 파리가 돼서 그곳이 완전히 뭐 이런저런 날짐승들로 완전히 들끓어서 뭐 정말 보기에 처참할 정도가 돼요. 그걸 보니까 이 언니는 정말로 그냥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깨달음이 오대. 아,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그런 더러운 오물 같은 그런 물질로 변해버리는구나. 죽으니까 저렇게 되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 이 아름다운 몸이라는 것도 정말 사실상은 하찮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 법회부에 제가 넣었습니다. 여왕이시여, 부채살 같은 수많은 뼈로 이루어졌고 질병과 부패의 대상이 되는 이 몸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육신을 잘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직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캐마 왕비는 이미 공덕을 많이 지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유는 바로 예전에 부처님께 많은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육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덕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들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수다원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 이 개모왕비가 벌써 수다원가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법문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는 개송을 읊으십니다. 그 개송은 같이 읊으시겠습니다. 법구경 347송입니다. 욕정에 빠져있는 존재들은 마치 거미가 자신이 지은 거미줄 안에 있듯이 자신이 일으킨 가래의 흐름 안에 빠져있다. 현명한 자는 가래의 족쇄를 끊고 모든 괴로움을 뒤로하고 결연히 떠난다. 욕정에 빠져있는 존재들, 바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거미가 자신이 지은 거미줄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살짝 벗어나서 새로운 거미줄을 짓기도 하지만 늘 거미줄을 어슬렁거리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미줄은 뭐냐? 윤회의 그물, 윤회의 굴레이기도 하고요. 우리 욕망의 굴레이기도 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자는 가래의 족쇄, 그 족쇄를 끊고 모든 괴로움을 뒤로하고 결연히 떠난다 라는 겁니다. 현명한 자는 그런 욕망의 속박을 자연스럽게 벗어던지고 떠난다 라는 개송을 읊어주신 거예요. 이 개송을 듣고 깨마왕비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을 성취합니다. 아라한 도를 얻게 됩니다. 지난번에 자연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불자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되긴 된다. 그러나 아라한이 되는 순간 제가 불자로 살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 기억나시죠? 이제 깨마왕비는요, 제가자로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반열반하거나 출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제목에다 제가 써놨죠. 깨마왕비가 다시 빈비사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빈비사로 왕에게로 가마를 타고 다 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빈비사라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이 여인은 내 것이 아니구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후광까지 있어요. 아, 이 여인은 내 여인이 아니구나. 갈 때는 내 여인이었는데 올 때는 내 여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도 그때 이미 수다원과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게마 왕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허락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보는 거예요. 오히려 빈비사라 왕이 큰 절을 올리고 황금 가마를 준비합니다. 황금 가마. 그래서 황금 가마에 태워서 바로 중림정상까지 출가를 시킵니다. 그의 왕사성 터에서 빈비사라 중림정사 터까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래도 걸어가기는 좀 됩니다만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까지 가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 가마를 타고 출가하신 분은 유일할 거예요, 아마. 요즘에 우리들도 차 타고 출가하는 경우 많긴 합니다. 승용차 타고 출가하잖아요. 승용차가 그 황금 가마보다 더, 황금 가마가 더 아무래도 황금으로 된 것이 좀 더 가격은 나가겠네요. 그래도 우리도 가만히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의 차를 타고 출가하는 셈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황금 가마를 타고 출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요, 비구니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분이 돼요. 그래서 지혜제일 비구니가 돼요. 지혜제일 비구 스님은 누구였죠?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고요. 비구니 스님 중에서는 바로 이분이 개마왕비가 최고의 지혜로운 스님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그 일화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살라 국에 이분이 계속, 탁발을 하시면서 이렇게 유행을 하시다가, 게마 왕비가 탁발하면서 유행을 하다가 한 번은 또라나바뚜라는 거기에 있는 사원에 비거를 하게 돼요. 또라나바뚜, 거기는 사와띠, 호살라구의 사와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바세나드 왕이 누군지 아시죠? 고살라국의 왕이었습니다. 파사이 왕이었어요. 바세나드 왕이 그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다가 문득 설법을 좀 듣고 싶어요. 현자의 설법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행자의 설법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지역을 잘 살펴보고 여기에 위대한 수행자가 계시면은 좀 모셔오너라.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설법을 붙잡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비구 스님 중에서 꼭 우리 이 불제자들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다른 외도의 수행자까지 다 포함해서 쭉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남자 수행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남자 수행자가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설법을 들을 만한 분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게마 비구니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마 비구니의 명성도 들었어요. 그래서 바세나디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살펴보니까 비구 스님 중에서는 아무도 설법을 들을 만한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마 비구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혜의 제일로서 아주 크게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을 찾아뵈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사나지 왕이 좋다. 예.
개마 비구니를 찾아보자꾸나. 개마 비구니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져요. 열에는 사후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뭐 그런 질문 좀 하잖아요. 부처님은 지금 열반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열에는 사후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개마왕비가 부처님께서는 열에는 사후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열에는 사후에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열에는 사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열에는 사후에 계시지도 않고 계시지 않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부처님은 열에는 사후에 계시지도 않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부처님은 열에는 사후에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닌 것도 아닙니까?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지금 다 부정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마왕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갠지스강의 모래알을 어떤 훌륭한 수학자가 있어서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갠지스강의 모래알을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셀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어떤 수학자나 또는 샘에 아주 밝은 분이 있어서 그분이 대나 말로 그 바닷물을 몇 대인지 몇 마리인지 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잴 수 없습니다. 왜 바닷물을 잴 수 없습니까? 바닷물의 깊이 넓이는 한이 없어서 그것을 재거나 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스케마 왕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에는 한없는 바닷물과 같아서 한없는 바닷물과 같아서 어떤 대박이나 어떤 말,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셔요. 색수상 행식으로 말씀하셔요. 열에는 어떤 형태로도 설사 어떤 형태로 우리 부처님을 모셨습니다만 이 형태가 부처님의 형태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만들 순간에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을 열의 진정한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각기관으로 부처님을 열의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어떤 감각기관으로도 그 형상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라는 것은 뭐 인지라고 할까요? 어떤 인지 능력으로도 부처를 완전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도, 의도 행위로도 부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식작용으로도 열애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다를 대나 말로 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애께서 사후에 계시니 계시지 않니를 어떻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나 대왕이 과연 지혜의 제일 비구니 스님이구나 하고 감탄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사나 대왕이, 바사나 대왕이 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결코 그냥 넘어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을 또 찾아갑니다. 제따와나에 계실 때 부처님을 찾아가서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질문했는데 부처님이 한 치도 틀리지 않고 개마왕비하고 개마비구니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개마비구니가 지혜의 제일인지 정말 내 스스로 증명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마비구니가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수행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여기서 우리 개마왕비 이렇게 이제 소중한 인물을 사실은 뭐 좀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빈비사라 왕의 전도 방법, 이런 방법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성격에 맞게 전도하는 것. 그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백운경안 스님. 백운경안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고려 말에 여말 3, 4, 세 분의 큰 스승이 계셨어요. 여말 3, 4 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태고 보국사. 백운경안 스님. 또 한 분은 누구죠? 청사는 나를 보고 말 없이 잘나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띠 없이 잘나한. 네, 시를 쓰신 분, 나홍회근 선사. 이 세 분을 여말 3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백운경안 스님, 백운경안 스님은 바로 최초의 금소갈자로 만든 것, 직지심체요전, 최초의 금소갈자, 그 책을 저술하신 분이기도 해요. 백운경안 스님, 그러니까 합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선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부의 마지막 분이죠. 나더러 뭔가 숨긴다고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노라. 서쪽에서 오신 듯 알고 싶으면 저 솔바람 소리 들어보아라. 백운경안 스님이 좀 과묵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상하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스승님 저희들에게 설법 좀 해주세요. 가르침을 좀 주세요. 라고 일종의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운경안 스님이 이 시를 읊어주신 거예요. 그 중에 이 제자가 낙가산으로 간다고 했나 봐요. 저는 낙가산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제자를 낙가산으로 보내면서 낙가산은 어디가 있죠? 그 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기 보문사가 있는 데가 낙가산 아닌가요? 강화도? 그 산이 낙가산일까요? 보타락가산의 준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계신다는 곳이 보타락가산이에요. 보타를 빼고 그냥 낙가산만 해서 낙가산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이미 가르칠 것 다 가르쳤다. 뭘로 가르쳤죠? 행동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꼭 말로 해야 가르치는 건 아니다. 나는 행동으로 다 보여줬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못 알아듣냐? 그런 뜻이에요. 공자님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자님도 논어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공자님도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때 참지 못하고 스승님 좀 가르침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똑같이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뭘 숨겼다고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숨긴 것 없다. 가르칠 것 다 가르쳤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백운경안 스님도 바로 그러셨어요. 이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는 한 가지 화두를 딱 주시잖아요. 서쪽에서 오신 듯 누가? 달마 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듯 알고 싶으면 저 솔바람 소리 들어보아라. 뭐 이 화두는 잘 알고 계시죠? 뼈라페 잔나무라는 화두를 응용한 거예요. 조주 스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조주 스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씨,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가 뭐야? 뜰 앞에 잣나무, 이목. 뜰 앞에 잣나무로 화두를 들게 됐어요. 네, 백운경안 스님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저 솔바람 소리 들어보아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주 스님은 시각적으로, 뜻앞에 잔나무는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화두를 제시했다고 한다면 백운경안 스님은 청각적으로 저 솔바람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래서 뜻앞에 잔나무는 우리가 눈으로 떠올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바람 소리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솔바람 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이 시의 화두예요. 그냥 이 시의 화두만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선시 수상록을 한편 썼잖아요. 그 선시 수상록의 제목이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시에서 따왔습니다. 솔바람 소리를 들어봐라. 그리고 그 화두를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진정한 뜻, 우리 개경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진다. 열의 원의 열의 진실 원하옵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 솔바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주 멋진 하도 아닙니까? 네, 박수를 치셨으니까 또 박수를 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마반냐바라밀 보현의 운으로 보리로리.